아우 배불러요. 나오셨나요 이제? 네, 앞으로. 운동을 좀 하자고 하셔서. 여기서 이제 네. 운동을 할 거야. 운동이에요 지금? 간단하게. 네, 뭐 하면 돼? 뭐 무슨 운동? 음악에 맞춰서. 네, 음악에 맞춰서. 막 춤추면 돼. 막 춤추면 돼. 명선 씨 앞에서요? 네. 안 될 텐데. 막 춤. 나온다. 뭐 어떻게 좀 배워볼게 일단. 막. 맨 처음에 몸을 풀어. 네. 아버지 빨리 해봐 아버지. 자, 문 나온다. 걱정 마. 약간 동작이 있는 구분 동작이 있어. 와. 결국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. 네, 바운스를 타면서. 예, 네, 바운스. 저 율동에. 네. 와 예. 예, 컴온.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. I love you precious but tomorrow. 와. 나 can say. 엄마 이거 너무 힘들어. 이거 뭔데 무슨 운동인데 이렇게 힘든 거예요, 이거. 이렇게 막 춤을 이렇게 있잖아, 이러면 여기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사람 근육도 생기고 당뇨병 다 물리칠 수 있다니까. 와, 근육 허벅지 근육. 운동은 당뇨병 치료에 큰 도움을 줍니다. 운동 자체로서 혈당을 감소시키고 또 세포에서의 인슐린의 효과도 증가시킴으로써 혈당을 떨어뜨리게 됩니다. 이미 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 조직도 분해하고 소모시킴으로써 과체중을 줄여주고 특히 허벅지에는 우리 몸 근육의 3분의 2가 모여 있어서 섭취한 포도당의 약 70%를 소모하기 때문에 허벅지 운동이 중요한데요.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인 사람은 40cm 미만인 사람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률이 4분의 1 정도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당뇨에는 허벅지 운동이 좋습니다. 계속 바운스를 타래요. 바운스를 계속. 일부러 이 스쿼트를 즐겁게 하시나 보다. 예. 똥 밟았어. 잘했다. 똥 밟은 자는 좋아. 잘했어. 스쿼트 됐지. 개 먹은 거 다 날라갔다. 쳐. 운동 끝난 거예요? 어. 운동 끝났어요 벌써? 와. 얼른 추워.